세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세상을 활짝 열어주는 대표적인 전자제품,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바로 디스플레이의 대표주자, TV인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처음 보는 사람도 친한 친구처럼 느끼게 해주는 세상의 소통 창구. 디스플레이의 발전을 이끌어온 TV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인간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꾸준히 발전해왔죠. 지금 보시는 이 패널은 디스플레이의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시대별로 흑백 TV에서 시작해 컬러 TV, 평면 디스플레이, 스마트 디스플레이 순으로 진화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흑백 TV는 1925년 등장한 기계식 TV 텔레바이저를 시작으로 1946년 흑백 브라운관 텔레비전으로 발전해왔습니다. TV가 확산되고 방송국이 생겨나면서 다방면의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중문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이어 1968년에는 컬러 브라운관 TV가 등장하게 되면서 현실에 더 가까운 영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과 컬러 TV가 시각의 혁명을 이뤄냈다면 액정 스크린, 즉 LCD의 개발로 탄생한 평면 스크린은 공간의 혁신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991년 처음으로 벽걸이 TV가, 2001년에는 LCD TV가 등장합니다. 2009년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LED TV가 출시되며 더 진화된 스마트 TV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후 2013년 UHD TV가 등장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해 즐기는 적극적인 TV 시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스크린은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뿐만 아니라 모바일, 광고, 의료,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돼 우리의 삶을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시대별로 어떤 제품들이 디스플레이의 혁신을 이끌어왔는지 전시된 제품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성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스플레이 역사를 열었던 첫 TV, 바로 이 제품이었죠. 언뜻 보면 좀 장식감처럼도 생겼는데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기계식 TV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1925년에 영국의 존 베어드가 개발한 텔레바이저인데요. 구멍 뚫린 원판을 회전시켜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었고요. 1930년에 BBC가 입에 꽃을 문 남자라는 연극을 첫 시험 방송으로 틀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된 흑백 TV는 또 따로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라디오로 유명한 RCA사가 대량 생산했던 진공관 TV인데요. 출시 첫 해에만 1만 대 이상 판매하면서 미국 TV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권투 경기들이 이 TV를 통해 전파를 타면서 큰 화제를 모았고 이후로 스포츠 중계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스포츠 중계도 본격화됐습니다.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한 것도 TV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TV가 그야말로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TV는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지역에서 전파 수신이 가능했던 제품이죠. 네, 1950년 영국 가전회사 부시에서 제작 판매했던 TV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TV들은 다 진공관 TV들이며 앞에 보시는 제품은 두 개의 전면 버튼으로 채널, 볼륨, 명암,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었던 모토로라사의 TV입니다. 네, 이후에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휴대용 TV도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아주 가볍고 작진 않았지만 이 가방처럼 손잡이가 달린 TV. 굉장히 디자인도 독특하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제품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1958년 출시한 휴대용 TV인데요. 손잡이를 들고 이동해 TV를 볼 수 있었고 나무가 아닌 금속 소재를 외관에 적용했습니다. 네, 라디오보다 훨씬 볼거리가 많은 TV가 보편화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으로 TV가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특히 위성을 통한 생중계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죠. 맞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통신위성 텔스타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던 미국 대통령의 연설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데요. 달러를 평가절하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이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유럽의 금값이 안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이 작은 휴대용 TV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되면서 탄생했던 제품이죠. 반도체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진공관 시대에서 트랜지스터 시대가 되면서 TV 역시 작고 강한 내구성과
낮은 소비 전력의 제품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흑백 TV를 볼까요? 바로 아래쪽에 전시된 이 제품이죠. 맞습니다. 1970년에 삼성전자와 일본 산효전기가 합작하여 개발한 TV인데요. 국내 처음으로 해외 수출이 된 TV로 생세한 2개월 만에 파나마에 500대를 수출했습니다. 네, 가구 안에 TV를 넣어놓은 것 같은 이 디자인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양쪽 문을 실제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었죠. 네, 1973년 삼성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마하 TV인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양쪽 문을 닫아서 장식 가구처럼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자물쇠도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좀 안 볼 때 미닫이문을 잠궈놓기도 하고요. 잘 아시네요. 옛날에는 TV가 부의 상징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TV 있는 집이 많지 않던 시절엔 TV를 보러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네, 안방극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렸던 그때 그 시절만의 추억이기도 하네요. 그 시절 TV 중에는 바로 이 제품, 예열 시간이 없는 순간 수상 방식을 적용했던 이코노 TV도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TV는 전원을 켰을 때 회색 화면이 나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영상이 나왔는데요. 이 TV는 전원을 키면 바로 영상이 나와 전력 소모량을 20%에서 30%가량 낮출 수 있었습니다. 네, 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분위기가 좀 고조됐던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사회 상황에도 무척 시의적절했던 제품이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해준 TV의 등장. 그 첫 걸음이었던 흑백 TV의 발전사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시절 삶의 이야기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흑백 TV에 이어 등장한 컬러 TV와 평면 TV의 발전사도 다음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